저는 아직도 이번 도쿄올림픽 경기를 돌려보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대한민국 선수들이 눈에 띄게 잘하는 주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주 종목은 무엇이고 어떤 맏형 캐릭터가 그 종목에 어울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양궁. 양궁은 신체적 조건이 매우 중요한데요. 신장이 크고 파워풀한 선수들한테 유리한 경기입니다. 키가 크면 당연히 팔이 길고, 팔이 길면 활을 더 많이 뒤로 당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궁은 서양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20년 넘게 세계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궁은 정신력이 지배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대담성이 있는데요. 심장 박동이 100 언저리에서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정신력이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천에서 언제나 이런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정신없는 원숭이 아니냐고요? 필요한 순간엔 눈에 힘주는 원숭이이기도 하답니다. 손오공은 출렁이는 물 위에서 잔혹마왕 머리 위에 있는 흑룡의 알을 맞춰야만 했는데요. 맞추지 못할 경우 친구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죠. 과감하게 활을 쏜 손오공, 정확히 알을 맞추며 10점을 멋지게 땁니다. 역시 할땐 하는 우리의 주인공답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대표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금메달을 따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느라 정신없을 손오공이 벌써 상상되네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의 여자, 남자 도마 경기에서 각각 메달을 획득하며 순위권에 올랐는데요. 기계체조 중에서도 한국이 유독 도마 경기에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체조 경기는 반드시 넣어야 할 기술이 8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데 비해 도마는 한번 연기할 때한 가지 기술만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술로만 평가받는 도마를 전략적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종목과 달리 도마는 하체 힘이 튼튼한 한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도마 경기에선 어떤 맏형 캐릭터와 어울릴까요? 저는 샤오공주님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첫 등장부터 공중에서 안정감 있게 착지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하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당탕 쓰러지기 일쑤인데, 샤오는 그런 것 따위 없습니다. 그냥 샤오가 경기하는 거 보고 싶은 거 아니냐고요? 당연하죠. 샤오가 금메달 따고 카메라 한번 시크하게 봐줬으면 좋겠네요. 관중석에서 천세태자가 오빠 미소 띌게 분명합니다. 올림픽으로 시작해 마천 덕후의 개인적인 바램으로 끝난 덕후, 어떠셨나요? 2021년 올림픽에선 비인기 종목에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음 파리올림픽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마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